남자의 패션은 구두에서 시작된다. 특히 로퍼는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시즌리스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보통 끈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낮은 가죽신을 로퍼라고 하는데, 로퍼의 기본 디자인은 굽이 낮고 발등을 덮는 스타일로, 발등 부분을 끈이나 단추로 고정시키지 않고 절개선으로 장식하는 형식이다. 로퍼는 모카신을 변형한 기본 로퍼 외에 스트랩을 장착하여 포인트를 준 몽크 스트랩과 심플함이 매력인 페니 로퍼, 운전할 때 신으면 좋은 드라이빙 슈즈와 여성스러운 술이 달린 테슬 로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로퍼들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닥터 정을 통해 알아보자. 로퍼의 대표 페니 로퍼는 발등면에 얇게 한 줄의 가죽줄이 덧대어진 것을 말하는데, 1950년대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발등 포켓에 1페니를 꽂고 다니면 행운이 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 이후 아이비룩을 대표하는 캐주얼 슈즈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옥스퍼드형의 구두에서 사용되는 끈이나 지퍼, 몽크형의 버클을 사용하지 않는 구두를 통틀어 슬립온이라고 하는데, 발등 가죽이 짧은 형태로 신고 벗기 편한 것이 장점이다. 정장용 구두와는 달리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캐주얼 혹은 세미 캐주얼 룩에 많이 애용된다. 무엇보다 운전할 때 신으면 좋을 드라이빙 슈즈는 밑창이 부드러운 가죽이나 고무로 돼 있어 편안한 착화감은 물론 충격 방지와 미끄러짐 방지에 효과적이다. 때문에 주행 중 엑셀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도움을 주는가 하면, 평상시 외출할 때도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어 트렌드세터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발등에 작은 술이 달려있는 테슬로퍼는 프랑스 궁중에서 신던 실내용 구두에서 유래했다. 테슬로퍼는 술의 모양과 신발의 앞코, 그리고 소재에 따라 룩의 느낌을 달리하는데, 특히 보통 구두보다 발등이 짧아 치노 팬츠나 데님을 롤업해 발목을 살짝 노출하면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한멋하는 남성들은 로퍼를 신는다. 이번 시즌 트렌드세터들이 주목한 로퍼를 알아보자. 트렌드세터들이 주목한 첫 번째 슈즈는 두 개의 버클 장식을 포인트로 한 몽크 스트랩. 이탈리안 포멀 룩에서 빠질 수 없는 클래식 아이템으로 트렌드세터들의 선택을 받았다. 트렌드세터들이 주목한 두 번째 슈즈는 장인의 손길이 온전히 느껴지는 빈티지 캐주얼 로퍼. 술 장식뿐 아니라 버클과 스티치 디테일이 더해 세월의 멋스러움이 느껴진다. 트렌드세터들이 주목한 세 번째 슈즈는 클래식 더비 슈즈 형태의 몽크 스트랩을 가미한 로퍼. 가죽과 스웨이드를 적절히 믹스 매치해 이탈리안 포멀 룩에 어울렸던 몽크 스트랩을 캐주얼한 룩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완성했다.